아, 그 뭐지? 무슨 저희가 그 뭐냐 어떤 거 막 행사인가? 뭐 갔을 때 맨발로 사나 다닌다고 뭐 그거 누가 그래가지고 아 진짜 우리 멤버들 내나이노? 에 V스트가 내나이ですよ. 내るんですか, 몬스? 차라리고도세대捨てるんですか? 내쳐온んですか? 本当ですか? 엄마니? 사나이셔, 사나나코데. 아, 드림 콘서트 V 맞죠? 몬스 진짜 똑똑하다, 똑땡이. 똑땡이들! 똑땡이 원드! 원드 똑땡이. JYP 기본 안무 어려워요? 기본 안무?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응? 기본 안무? 니쿠니쿠니 해달라고요? 알겠어요. 아, 이게 해달라 하면, 저 진짜 누가 해달라 하면 못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좀 기분 됐을 때 할게요. 응? 괜찮죠? 모모 보고 싶다고요? 모모가 이제 제가 오늘 밥을 먹고 온스랑 같이 디저트를 먹으러 간다니까 그 며칠 전부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계획을 짰었거든요. 혼자 짠 건 아니고요. 혼자 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짰었는데 모모가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모 것도 사가고 멤버들 거 사가기로 했어요. 모모만 사가면 또 멤버들 서운해하잖아요? 그 얘기를 했었던 건 모모뿐이지만 하지만 우리 멤버들 다 좋아하는 거니까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난 건데 저희 매니저 오빠 있잖아요. 저희 매니저 오빠는 항상 보조 배터리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 종류가 항상 달라져요. 신기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보조 배터리 안 갖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보조 배터리 있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우리 멤버들은 하나만 갖고 다니니까 그걸 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정현이가 빌려줘요. 정현이 빌려주고 하는데 저희 매니저 오빠는 일단 배터리 용량이 너무 많아. 원래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충전을 한번 해도 안 편해요 그게. 그래요. 뭐라고요? 아, 핸드폰 3개이신 분이요? 그분도 맞고요. 그분도 맞고 하나만 있으시는 저 매니저 오빠도 아니에요. 저 진짜 매니저 언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다 그냥 모든 매니저 분들한테 제가 보조 배터리 좀 빌려주실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전화할 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산하 빨간 물 해달라는 산하 빨간 물이 해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 옛날에 그 뭐지? 미나가 그거 했을 때 있잖아요. 캔디보이 했을 때 그 머리색 있잖아요. 우아하게 된가? 그 머리색 하고 싶다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다현이가 빨간 머리였어요. 그 난나 때 그래가지고 난나 때 얘기를 했는데 다현이랑 겹친다 해가지고 제가 보라색 머리였어요. 보라색도 좋죠. 아이고. 아 내가 이거 너무 짧게 놨나 봐.
제가 왜 이제 뭐 먹으러 가는지 왜 아시는 거지, 원수 여러분? 신기하네. 어떻게 알지?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하면 뭐예요?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하면 뭐게요? 치즈김밥 말고! 그 디저트가 아니잖아요, 밥이잖아요. 디저트, 디저트. 이 몇 분 맞추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를 지금 먹으러 갈 건데, 원수 여러분이랑 먹으러 갈 건데. 아, 빙수 말고, 저 이제 발음 되나? 빙수. 이음 발음 너무 어려워. 원수분의 댓글에 선아는 오빠라고 불러. 뭐지? 나는 오빠라고 불러. 고구마 뭐라고? 고구마 망랭이? 버블티 노노노. 요거트 스무디 노노노. 초계산 노뉴뉴. 빙수 말고요. 딸기만 먹었지 떠왔나? 딸기만 먹었지 떠왔나? 아, 정현이 딸기만 먹어. 딸기 하면은 뭐게요? 뭐든지 먹자. 역시 원스. 여러분 벌써 900만 개예요, 하트가. 대박. 원수도 원수가 놀래. 진짜 원수의 힘이 짱인 것 같아요. 정말. 코코넛? 젤라또? 나 코코넛 맛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 나왔나? 나왔어요? 코코넛 젤라또 얘기하는 거? 그 정현이랑 같이 젤라또 먹었었잖아요. 아, 제가요. 여러분 그거죠? 트와이스 TV에 나왔었던 거죠, 맞죠? 제가 또 지금 스포한 거 아니죠? 어떡하지? 설마 제가 먹은 거 봤겠지. 젤라또. 카와이 라즈베리? 선아가 라즈베리 스키는 도대체 싫대는 듯까? 라즈베리! 라즈베리가 제일 좋아! 아! 스위스 데스! 아! 스위스 TV 뜨지상이야. 그 원수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요즘 멤버들한테 받는 질문인데, 선아는 꿈꿀 때 무슨 말로 꿈꿔? 물어본 거예요. 저 진짜 저도 다시 생각하면서 놀란 게, 저 일본말로 꿈 안 꿔요. 아, 한국말로 꿈꾸고 나오는 사람들도 다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로 다 꾸는 것 같아요. 무슨 꿈이든지. 일본 꿈 마지막에 언제 꿨지? 언젠가 꾸겠죠, 그죠? 근데 알아서 꿔, 꿈도 알아서 잘해. 여러분, 제가 진짜 사랑하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진짜 잠시만. 자기야. 왜 자기야? 데이트하고 있었어? 너 누구야? 자기야. 너 누구냐고? 마창 맛있게 먹고 있었어? 맛있게 먹었어. 디저트 먹으러 가.
먹으러 간 디저트. 뭔지 맞춰봐. 무슨 디저트?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가 뭐게? 치즈김밥? 아니, 디저트가 아니잖아. 디저트지. 아니지. 여러분, 이게 다현이에요. 아, 진짜 다현이랑 내 사이, 어? 다현이랑 내 사이를. 디저트하고 있었어. 어, 그러고 있었어. 왜 너무 예쁘네. 이뻐? 예쁘네. 옷이 이쁜 애가 이뻐? 알아, 또 고마워, 끊을게, 안무. 데이트 잘해. 알았어. 몰랐지? 원사람분들 얼른 찾아요! 하트도 엄청 놀랐어. 진짜, 어쩐지 하트가 너무 많이 됐더라고. 자기 때문이었구나. 이 고백만 중에 한 800개는 내 거야. 800개? 어, 자기 거야? 그 자기 잘했어. 내 고향 저장. 다현이 하드 저장. 어, 아, 나 이거, 댓글. 이거 또 댓글도 이거 저장. 그래, 저장. 알았어. 이따 봐. 이따 봐, 우리? 자기한. 이따 봐. 그럼. 이따 볼 거냐고! 대답 좀! 이따 봐. 진짜 이따 뭐지? 너 이따 없으면 모른다. 요루해. 알았어. 안녕. 뿅. 뿅. 아, 저, 우리 다현이 어떡해요? 그래, 초장 얘기할 줄 알았어, 원수가. 초장 말고, 저장이라고 다시 얘기했잖아요, 제가. 진짜. 정말. 이 원수들. 우리 몬스터들래, 우리 다현이. 다현이가 옛날엔 막 전화하면서 자기 이런 스타일 아니었거든요? 얘도 진짜 많이 변했어. 다현이. 다현이 댓글 찾았어요? 다현이 댓글 뭐라고 달았어요? 아, 진짜 어제 데이식스 오빠들 그거 갔잖아요, 저희. 짱 잘해, 진짜. 너무 잘해요, 진짜. 짱이었어요. 미나는 또 자요? 글쎄요, 미나 뭐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네. 이제 옛날에 그 데이트 부 했을 때랑 분위기 되게 다르지 않나요? 되게. 그때가 밤이어서 그랬나? 몇 시였지 그때가? 6시에서 8시 그랬나? 임나연 댓글? 나연 언니 댓글 달았어요?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줘요. 나 다 얘기할래. 요즘 보는 버스가 초록색 있어. 경기도야. 버스
초록색 많지 않아요? 서울에도 초록색 많은데?